제2장 의복과 세탁에 나오는데 의복의 기능이 한 번씩 시험이 나옵니다. 의복은 옷이죠. 옷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1번 위생상의 성령 답이죠. 2번 실용적인 것은 성능이 있어야 된다. 3번 감각적인 성능이 있어야 된다. 4번 관리적 성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나오면 딱 쉽습니다. 옷의 기능은 이 네 가지다. 그죠? 이 네 가지가 아닌 것은 답이 아닌 거예요. 진한 거 있죠? 1번 위생의 기능, 2번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 3번 감각이 있어야 된다. 4번 관리적 성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위생은 뭡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죠. 맞죠? 옷은 우리 몸을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뭐 나쁜 게 있을 때 이렇게 빨아들이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은 위생적인 것들이다. 실용적인 건 뭐다? 자, 옷이 튼튼해야 되죠. 그죠? 작업복 샀는데 월요일부터 다 터져가지고 못 입으면 안 돼. 실용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옷을 딱 보고 이 사람은 아 멋진 사람이다. 이 사람 가난한 거지다. 우리 옷 보고 알죠? 거지는 거지가 제가 했죠. 그죠? 왕은 왕과 딱 옷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실용적인 것들에 들어가는 거고요. 감각적인 성향 뭐냐면 오늘따라 내가 뭐 섹시하게 입고 싶으면 옷을 그런 옷을 입으면 그렇게 보이죠. 감각이 보이죠. 어느 날 스포티하게 입고 싶으면 그런 옷을 입으면 스포티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되게 점잖은 이미지를 하고 싶으면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죠. 자기 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성능이 있다. 관리적 성능은 뭐냐면 4번 관리를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샀는데 내년 돼서 못 입으면 안 되죠. 그죠? 관리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옷을 사도 내년에 입고 한 10년 있다 입어도 괜찮은 옷들, 그런 관리적인 기능이 있어야 좋은 옷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세탁용수 들어가는데 세탁용수는 뭐냐면 빨래하는 물을 말합니다. 빨래하는 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경수와 연수가 있는데 경수는 샘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연수는 단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경수는 지하수물, 땅에서 끌어들인 거고 연수는 수돗물입니다. 다 이렇게 더러운 거 다 걸러서 나온 물인데 자 빨래는 원래 연수물에 하면 좋죠. 수돗물에 그죠? 하면 안에 뭐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때가 잘 젖습니다. 하지만 아까 지하수에서 끌어들인 물은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댔죠. 그래서 비누가 작용하는데 많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지하수물을 연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다? 첫 번째 끓이는 방법이다. 물을 끓이면은 이 지하수물이 연수가 되는 거예요. 2번은 알칼리는 가하는 방법이다. 이 말은 지하수물에다 알칼리 성분을 넣으면 되는데 어떤 걸 넣느냐? 암모니아수와 탄산나트륨이라는 알칼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탄산나트륨은 좀 외워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약한 알칼리의 대표적인 약품 이름이에요. 그죠? 암모니아수는 뭐냐? 우리 화장실 가면 오줌 냄새 나죠? 그게 암모니아수입니다. 알겠죠? 탄산나트륨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면은 지하수물이 어떻게 된다? 수돗물처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교환수지법은 뭐냐면 그 물 안에 마그네슘 음과 양의 이온들이 막 녹아져 있는데 전기를 딱 넣으면 적기 결합해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수기가 그런 형태가 많이 취해요. 그래서 이온교환수지법으로 또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어떤 거다? 1번, 2번, 3번 지하수물을 연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다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필요 없고.